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의 중립떡기 소주 차 마나잉. 조전대는 어린 소성주를 맡던 이야기부터 조착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하고 조착은 회나무와 전삼칠의 이야기까지 모두 기억하게 됩니다. 삼칠을 구하겠다고 성주부로 가겠다는 조착. 하야견은 삼칠과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조착을 말립니다. 수부에 도착해 백일비를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하야교.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피를 흘리고 탕약에 올려지는데 탕약을 의심하는 백일비. 하야교는 성주에게 하진이 가지고 있던 진실을 알리고 장통령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진이 들어오고 혼례를 서두르자는 아버지, 혼례를 축제처럼 준비하겠다는 하야교. 혼례날이 되고 극단으로 가장해 수부에 들어간 조전대 일행. 경극사의 모습으로 그녀를 위해 노래하는 조착. 조착임을 눈치챈 삼칠. 하진과 무몽을 잡아 취조하는 그들. 하진은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얘기하며 흑자객 배우의 부성주가 있음을 밝힙니다. 어린 시절 삼칠과의 얘기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사실까지 하나하나 밝히는 하진. 그를 달래 협조하게 만드는 삼칠. 하진은 묵혀둔 분노를 터뜨립니다. 삼칠은 하진과 단둘이 남아 고마운 마음을 그에게 전하고 자신을 찾으라 말해줍니다. 친아들을 만난 성주, 조착은 조전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백일비와 하야교는 자객을 만나 위기에 처하고 측근들의 배신에 슬퍼지는 하야교와 그 슬픔을 위로하는 백일비. 어머니를 만난 조착,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기대 눈물을 흘립니다. 조전대는 소령에게 서운한 마음을 나누고 소령은 그런 그를 위로합니다. 백일비는 하야교의 합방 제안에 당황하고 조착 얘기로 말을 돌리지만 하야교는 적극적입니다. 삼칠은 조착에게 어머니 옥패를 돌려주고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 나누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키스합니다. 성주는 장통령 하야교 백일비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아침이 되어 부성주를 부르는데 그를 붙잡아 죄를 신문하려 하자 대타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착은 군대를 이끌고 부성주에게 가지만 역으로 공격당하고 성주는 조착을 살리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데 몰래 성주의 뒤를 쫓던 삼칠이 연을 날려 위치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주는 황제 퇴위를 강요받고 조착을 살리기 위해 나타난 삼칠까지 잡힙니다. 부성주는 하진에게 삼칠을 죽이라 명하는데 하진은 부성주를 찌릅니다. 부상 입은 부성주가 삼칠을 찌르려는 순간 하진이 몸으로 극화를 막아내며 그렇게 삼칠을 구하고 그녀 품에서 죽습니다. 자객들의 총 공격이 시작되는데 삼칠이 부른 지원군들이 오며 전세가 역전됩니다. 혼란을 틈타 부성주를 찌르는 조착. 부성주는 다시 가까스로 살아나 조착을 찌르려는데 그를 뒤에서 찌르는 전삼칠. 그동안의 흑자객 역모 사건이 해결되고 모두의 축하 속에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네 사람. 시즌2를 암시하며 성주 자리에 오르는 조착을 끝으로 드라마가 마무리됩니다. 소주차 만행 리뷰를 마칩니다.